시그널이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 그 킹덤이라는 작품 자체가 좀 글로벌하게 잘 돼가지고 이게 이제 몸값이 수직 상승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시그널 킹덤 뭐한 아닐까. 그렇죠. 예, 예, 예. 또 그 시그널은 이제 처음에 할 때 방송국에서 반응이 안 좋다는 거예요. 대본을 줬는데. 예. 그래서 이게 반응이 왜 안 좋냐. 이제. 오빠 한번 읽어봐봐 오빠. 이게 재미가 없다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야, 이런 재미인데 이게 왜 재미가 없대? 무전기를 빼자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위원장 무전기를 빼면 이게 무슨 얘기냐. 시그널에서 무전기 빼면. 무전기를 빼면 수사반장이랑 다르지 뭐가 있냐. 심령 영화지 무전기 빼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왜 그 가족들이나 이렇게 되게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결정적으로 한마디가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창작자들은 그렇지. 초반에 헷갈리잖아요. 맞아 맞아. 개인적으로 약간 좀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네, 약간 아주 약간 네. 아주 약간. 근데 왜냐면 그거는 이제 그 김은희 씨도 인정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좀 다르구나. 와이프가 작사하다가 잘 안 풀리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 저한테 들려줘요. 이거 어떤 분위기인지 지금 떠올리지 않는다. 그럼 제가 들어보고는 야 이거는 굉장히 화창한 날에 너무나도 사랑했던 연인이 헤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줘요. 그러면 곡은 다 빼고 따르케 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아, 네, 이건 안 되겠다. 아, 그걸로 피하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답을 지워주는 역할인 거지. 아... 어.